다양성, 어려움, 갈등은 도와줍니다. 우리가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슘하면 가정하다, 추정하다, 생각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컨플릭트, 갈등이 나쁘다 라고 추정을 하고, 또 두 번째 대절 목적어 있는 거네. 그 사람의 편안한 안락한 존 구역에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추정한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등은 나쁜 거고 되게 편안한 데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것은 정확히 사실이 아닙니다. Of course, 물론 we don't, 우리는 원하지 않아 발견하는 것을. 자, 여기서 가로, 우리 자신이 첫 번째 가로에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걸 원하지 않아, 또는 우리 자신들이 두 번째 이 가로 안에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다시 한번 보면 물론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발견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직업이 없어, 또는 의료, 이거 보험이야, 인슈런스 하면 보험이 없어, 이런 걸 원하지 않고, 또는 우리 자신이 싸우는 상태에 있는 걸 발견한 걸 원하지 않아. 싸우는 거, 우리의 파트너, 가족, 직장 상사, 직장 동료.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아 발견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직업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고 또는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 가지 나쁜 경험은 can be sufficient, 충분하게 될 수 있다. To last, 형사의 부사의 형용사 수식, 뭐뭐 하기에, 지속되기에 충분하게 될 수 있다. 근데 las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시간 나오면은 얘가 이 시간만큼 지속되다, 우리가 평생 지속될 만큼 충분하게 될 수 있다. 나쁜 경험은. 하지만 작은 의견 불일치네. 첫 번째 주어, 의견 불일치. 가족과 친구들과의 의견 불일치, 트러블, 문제. 기술과 파이낸스 하면 재정, 돈에 관련된 재정, 재정의 문제. 또는 어려움, 직장에서 아니면 집에서 어려움. 이런 주어 세 개가 도와줄 수 있다. 우리가 think through 하면은 생각한, 통과해서 생각하는 거, 심사숙고하다야.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만의 능력에, 우리만의 능력을 심사숙고하는데, 깊이 생각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점들은 강요한다. 5형식이에요. 목적 보호의 투부정사와. 그래서 문제점 필요,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점들은 강요한다. 우리가 사용하도록, 우리의 뇌를 사용하도록, in order to, 부사 목적이니까 발전시키기 위해서 창의적인 대답을. 그리고 주어가 내비게이팅, 항해하다잖아. 그 랜드스케이프는 지형, 어떤 지형. 근데 여기 관계대명사 두 개가 이거를 동시에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varied는 다양한 지형을 항해하는 거. 또 두 번째 관계대명사, 실현이나 occasional, 이따금씩의 conflict, 그 갈등을 제공하는 지형을 항의하는 거. 다시 첫 번째 관계되면 다양한 지형 항의하는 거, 그리고 가끔 실험과 그 컨플릭트, 갈등을 제공하는 지형을 항의하는 것은 더 도움이 된다. 창의성에 뭐보다 navigating, hanging, ing 병렬이야. hanging out, 엄마 나 hanging out 친구랑 hanging out 할게, hangout 할게, 놀다야, 놀다, 시간을 보내다. 이런 지형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창의성에 도움이 된대. 어떤 지형이냐, 포즈, 제기하다, 오퍼리랑 똑같은 거, 기브랑 똑같은 거. 어려움을 주지 않는,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마음에, 정신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어려움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지형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어려운 지형을 항해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대. 우리의 200만 년의 역사는 팩, 찾다, 뭐로 가득 찼다, 도전과 갈등으로 가득 찼다.